가장이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생활구 추정은 아니, 생활구는 아니에요. 생활 추정 근거 있는 겁니까? 복합적인 거예요, 복합적인 게. 네, 복합. 저 일요일 날 만나는 거 같이 확인 갔어요. 엄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애도 굉장히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여서 이런 일이 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. 회계 쪽 일한다고. 회계 쪽 일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비는 받는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. 아빠가 작은 애는 주먹끼리 같이 하구만 그랬다고. 화목했네요.